걸으며 생각하며 안녕하세요. 걸으며 생각하며 여행 작가 문유식입니다. 추석에 가볼 만한 여행지와 고속도로 출구에서 가깝게 만나는 여행지를 소개해드리는 추석 특집 고속도로를 달려보자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광주에서 대구를 잇는 광주대구 고속도로 편입니다. 이 고속도로는 지난 2015년 88올림픽 고속도로에서 4차선으로 확장해 광주대구 고속도로가 됐습니다. 광주 방면에서 거창을 지날 즈음 갑자기 산세가 높아지며 장중하게 펼쳐집니다. 1000m가 넘는 거창의 비계산과 우두산입니다. 이 산을 만났다면 합천의 가야산과 해인사가 가까워졌다는 뜻입니다. 거창 휴게소를 지나 해인산 나들목에 내리면 해인사가 지척입니다. 고려시대 때 판각된 팔만대장경을 테마로 한 대장경 테마파크를 시작해 팔만대장경을 보관하고 있는 장경판전이 있는 해인사까지 가야산 국립공원으로 세계유산으로 여기에 대해 수려한 자연경관까지 더할 나위 없는 여정이 됩니다. 특히 가야산에서 발원한 홍유동 계곡에는 6km의 해인사 수리길이 조성돼 있어 뛰어난 풍광을 자랑하는 계곡과 숲, 또 많은 이야기까지 만날 수 있습니다. 해인사 나들목을 지나 대구 방면으로는 대가야의 고장, 고령군이 지척입니다. 주산자락에 펼쳐진 수백기에 이르는 1500년 전의 흔적, 또 그 흔적의 발굴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대가야 박물관에서 1호분까지만 그 코스가 일반적이긴 하지만 대가야 역사 테마파크의 전망대에서 시작해 1호분까지 고분서의 길을 따라 걸어보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고분군의 가장 끝에 있는 1호분에서는 아름답게 굽어진 고분길의 풍경이 펼쳐집니다. 한편 고령의 계실마을은 전필제 종택을 비롯해 많은 한옥들이 마을을 이루고 또한 한옥 숙박 체험까지 가능합니다. 아이들은 물론 성인들도 연만들기 등 다양한 농촌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고령 나들목에서는 황강가의 한병루와 정향늪이 있는 합천 읍내와 고령의 대가야와 함께 가야의 세력을 이루던 다라국의 유물을 만나는 합천 박물관이 각각 20여 분 정도로 가깝습니다. 또한 합천 박물관에서 경남 창녕 우포늪까지 30분이면 가깝게 만날 수 있습니다. 걸으며 생각하며 지금까지 문일식 여행작가였습니다.